안녕하세요. 야생팀입니다. 요즘 날씨 정말 널뛰기 심하게 합니다. 오늘 아침에는 온도가 좀 올라갔던 것 같더니, 물론 어제도 날씨가 요새 뭐 2, 3일 정도 좀 따뜻했습니다. 갑자기 또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서, 내일은 뭐 일부 지역은 또 영하권은 많이 내려가고, 지금 남쪽도 지금 영도 1도까지 이제 떨어지는 곳도 있고, 모레는 더 춥습니다. 또 며칠 전 날씨로 다시 회귀해서 뭐 고기도 아닌데 회귀를 합니다. 참 요즘 너무 꽃을 키우는 가드너분들한테는 참 가혹한 날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또 얼마 전에 뭐 눈이 오는 데도 있었는데 꽃샘추위라고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고 겨울추위 아직 뭐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. 거의 끝난 듯하면서도 그런데 물론 뭐 윤달이 들어서 그러지만은. 윤달은 윤달대로 있는 거고, 또 뭐, 양력은 양력대로 있는 건데, 어차피 우리는 또 양력 개념을 써야 되기 때문에, 그건 좀 별개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좌우지간 날씨가 참 요동칩니다. 그래서 지난번에 2월 달에는 제가, 2월에 할 일을 다 알려드리지 못했고, 그때 이제 순따기, 꼬집기 전 순젓기, 요 우회를 이제 접어서, 이제 꽃눈이 많이 나오게끔 만드는, 그런 걸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,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. 물론, 꽃이었을 때는 뭐, 늘상 하는 거예요, 그거는.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, 해보신 분들은, 아이, 뭐, 쉬운 건데, 뭐,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그래도 뭐, 잊어버리고 못 하시니까, 제가 또, 못 파시면서 자꾸 또, 영상 올리게 되는데. 그래서 이번 달에는 이제, 가지치기라든가, 순질이기를 해야 될 시기가 되겠죠. 그거는 뭐, 별도로 제가 좀 다시 한번 올리도록 하고. 그래서, 난방을 한다 해도 뭐 대기 중에 공중 습도가 요즘에 20, 40%를 막 넘나듭니다. 봄만 되면은 산불도 자주 나고 굉장히 코도 마르고 피부도 거칠어집니다. 실제적으로 겨울보다 봄이 더 심해요. 그 얼굴도 많이 타게 되고 그것도 다그 이후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거든요. 그 대기 중에 수분이 습도가 공중 습도가 뭐 20%, 30%뭐20% 내려가는 날은 뭐 별로 없겠지만은 30%, 40%막 떨어지다 보니까, 엊그제 또 예천에서도 참 불행히 또 불이 났었는데,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. 작은 불씨도 큰 불이 날수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꽃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런데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, 그래서 우리가 뭐, 가지치기라든가 순질이기 이런 것도 뭐, 평소에 한여름이라든지, 뭐, 우리가 뭐 과습, 이 많이 염려되는 그런 장마철 아니면은 뭐다 합니다. 하지만 요즘에 가장 좋은 게 바로 그런 습도가 굉장히 낮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염려하는 겨울에도 생길 수 있는 물임병이나 곰팡이병 그런 거로부터 많이 자유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래서 가지치기라든지 순질이기를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 공중 습도가 낮다 보니까 저도 목이 많이 잠깁니다. 하여튼, 뭐, 그래서 지금 이제 순자리기 가지치기를 할 시간이 딱 주어졌고요. 자꾸 이제 낮의 길이가 길어져서 지금 보면은 뭐, 오늘 같은 날은 11시간 24분. 뭐 앞으로 한달 정도만 있으면 거의 그냥 낮의 길이나 밤의 길이나 똑같아집니다. 그래도 뭐 아침에 한 7시 정도면 해가 뜨고, 저녁에 많이 길어졌어요. 한 6시 반 정도 돼야 해가 집니다. 그만큼 일조량이 많아진다는 것은 광합성도 많이 하고, 또 제라늄이 잘 자랄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는 시기고 가지치기 순질이기를 해도 큰 무리가 없는 시기가 다가왔다는 겁니다. 꼭 봄에 뭐 3, 4월에만 할 이유가 없어요. 지금은 또 난방도 잘돼 있기 때문에 물론 일부 남부 지역이나 뭐 조건이 좋은 뭐 1번, 2번 농장이나 이런 데는 뭐 진작부터 2월 달부터 뭐 그런 걸다 하고 했겠지만은 여러분은 그늘진 곳이나 뭐 동향이라든지 늘 말씀드리는 그런 뭐 저층이라든가 앞에 건물이 가려서 햇빛이 별로 뭐 하루에 뭐 한두 시간, 많아야 두세 시간 들어오는 이런 악조건의 조건 3 같은 경우는 이제 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. 지금 뭐 늦지도 않았어요. 딱 좋은 시기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거름을 줘야 되겠죠. 여적지 뭐 거름 주지 말라고 왜 필요 없을 정도로 뭐 일조량도 부족해서 그래서 이제 주지 말라고 했지만 이제 줄이 될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이런 앰플이죠.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쓰십니다. 이런 플라스틱 앰플을 많이 쓰시는데,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, 근데 이걸로 해서 이상이 없으면 이거 쓰시는 거예요. 액비가 좀 쓰는데 상당히 그, 고 테크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, 이거 일반 앰플은 잘 쓰시면 이건
득이고 잘못 쓰면 이거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. 근데 뭐 나쁜 건 아닙니다. 하지만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농장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쉽게 쓰는 그런 게 뭐 생생꼬투니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알갱이. 보통 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간다는 이런 알갱이죠. 이런 거 보통 뭐 이렇게 여기 한 15cm 정도 기준이면 한 뭐 30알 정도, 20에서 30알 정도 이 위에다 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. 뭐 가까이 주지 말고 이 옆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. 뭐 여러분들 또 안 해보신 분이 계셔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수저를 보면은 밥숟가락 큰 수저를 하나 보면 30알 정도 나옵니다. 그 옆으로 이렇게 돌려서 옆쪽으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. 옆쪽으로. 모든 비료나 이 거름은 이 가까이에 주는 것보다는 옆쪽으로 줘서 먼 뿌리에서부터 흡수를 해서 영양분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이제 늘 논란이 되는 얘기지만은 삽목을 과연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으냐. 제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키우는 제라늄이고 내 집 주변의 환경이고 내가 처한 조건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. 하지만 그게 안 맞는다면 지금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습도가 굉장히 낮은 시기예요. 물론 삽목을 할 때 그 조건은 습도가 있어야 되지만 한여름이라든지 뭐 한겨울에 갑자기 무슨 습도가 과습이 돼서 곰팡이나 무릎병이 생기는 것보다는 차라리 요즘이 더 편안해야 되는 거죠. 굉장히 자유로워요. 그래서 다음번에 가지치기 순지르기 곧 해드릴 건데 이제 오늘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또 여러분들 지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토막토막 나눠서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보시거든요. 길게 하면 중간에 보다가 끊고 또 끊어요. 자, 잔소리 그만하고. 그래서 삽목은 지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지금까지 일조량이 짧았지만 이제 길어지잖아요. 조건도 좋아져요. 그래서 지금쯤에 삽목이 하는 게 굉장히 좋다. 그래서 이제 순지르기 하고 가지치기 할 때 같이 하는 거 이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이제 물을 또 줘야 되잖아요. 물 주는 건 이제 거름까지 오늘 했으니까. 그래서 그 순지르기 가지치기 하고 그 다음에 물 주는 방법 3월에 물 주기 방법 어느 정도 어떻게 줘야 되는 게 좋은지 전면관수가 좋은지 나쁜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건 3 악조건 3에서 아까 그 뭐 그늘진 곳이나 이렇게 전문 유튜버나 뭐 농장이나 하우스처럼 아주 좋은 그런 거 여러분들 따라가면 실패할 수도 있어요.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여러분 조건하고 안 맞으니까. 그렇게 악조건 3에서 쓸 수 있는 영양제, 물영양제 어떤 게 좋은지 또 그렇게 회복이 안 되고 그런 데는 웃자람도 많고 또 물을 자꾸 주지 말라고 하고 겨울에 거름 주지 말라고 하니까 비료 주라고 하지 말라니까 영양제 주지 말라고 하니까 또 잎도 작아져요. 이 잎이 커야 되는데 이만큼 커져야 되는데 자꾸 물도 안 주고 하다 보니까 쪼글쪼글해지고 하엽도 많이 지고 잎이 이만했던 게 자꾸 작아지고 나중에 반 정도 된다는 그렇게 심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좀 너무한 거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영양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영상을 추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남은 시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화이팅!